된 것 같아요. 우리 채워주신 관객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진짜 5년 만에 열린 페스티벌이라 그런지 정말 떼창이 맛집이에요. 본인이 부르시면서도 막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큰 떼창이 너무 행복하지 않으세요? 진짜 노래 부르면서 여러분 덕분에 너무 행복하게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정전 70주년을 맞이한 페스티벌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다음 노래도 여러분 크게 크게 따라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리 질러! 다음 노래 들려드릴게요. 숙면의 한 손 뻗어
여러분 진짜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최고예요. 여러분 즐거우세요? 아 진짜 날씨가 엄청 더워져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덥진 않으시죠? 괜찮은가요? 사실 맘 같아서는 일어나세요! 싶었는데 여러분들 다리가 아프실까봐 네, 조금 그 흥을 좀 눌러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 소개. 어? 방금 뭐가 지나간 거죠? 어? 어머 함께한 사랑해. 제가 더 사랑해요. 어디 계시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동이에요. 아 진짜 어 깜짝이야. 네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신나신가요? 재미있으세요? 다음 곡도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다음 곡만 들려드리면 제가 딱 한 곡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아쉬우시죠? 감사합니다. 들려드릴 노래는요, 저의 여름 앨범 타이틀곡입니다. 제목은 너에게로 라는 노래고요. 여러분들 노래 되게 잘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한번 시범을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다같이 따라해주세요. 닿기를 바래 하면 여러분들이 너에게로 딱 이 네 글자만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닿기를 바래 너에게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 진짜 너무 좋아요. 닿기를 바래 너에게로. 좋습니다. 저의 신곡 너에게로 들려드릴게요. 불빛이 내 눈에 빛바람 뒤로 쏟아질 듯 번지는 흰바람 그림자 꿈이 잠든 작은 별들도 하나 둘게 아득한 내일에 감사합니다.
구경하고 싶습니다. 아 정말 여기 떼창 맛집이라서 마지막 곡을 남겨두고 있다는 게 진짜 너무 아쉬워요. 여러분 아쉬우세요? 하, 진짜 저만큼 아쉬우실까요? 진짜 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과 더 함께하고 싶은데 마지막 한 곡만을 남겨두고 있어요. 방금 들려드린 너 파란 물고기들 그리고 너에게로 요 두 곡은 저의 여름 앨범 타이틀 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창한 날에 참 잘 어울리는 노래인데 지금 이제 계절이 변해가고 있잖아요. 좀 바람이 많이 쌀쌀해지고 있고 저녁때만 되면은 좀 많이 선선해진 바람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을 감성 조금 낭낭하게 마지막 곡 준비했습니다.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노래 시든꽃에 물을 주듯 들려드리고 저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노래하는 가수 희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럼 기다려 나 오늘도